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에도 시대 메이레키 대화제 이야기입니다. 에도 시대 264년간 대화제의 기록은 90건 정도인데 평균으로 나누면 3년에 한 번은 크고 작은 화재가 일어난 것이라고 합니다. 그중 10만 명의 사망자를 낸 메이레키 대화제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1657년 메이레키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의 원인으로 알려진 첫 번째 소문 말고도 다른 설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고 합니다. 첫 번째 설은 죽은 소녀의 옷, 후리소대를 사찰 홈묘지에서 태우다 일어난 우발적인 화재였다는 설입니다. 두 번째 소문은 막부의 도시 재건 계획을 위해 마쓰다이라 노부스나가 의도적으로 방화를 저질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당시 막부는 서슬이 퍼렇게 살아있던 권력이라 도시계획이 세워졌다면 서민들을 몰아내는 것은 불이 아니라도 어렵지 않았을 거라는 추측입니다. 세 번째 설은 불의 진원지가 막부 실권자인 아베 타다아키의 집에서 일어난 실화라는 소문입니다. 많은 소문들이 사찰과 막부를 향하고 있는데요. 홈묘지와 아베 타다아키의 집은 거리상 멀지 않았다고 합니다. 화재의 원인에 가차없는 엄벌이 원칙이었던 막부는 첫 번째 발화 원인인 사찰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모두가 아는 사건을 묻어버릴 정도의 힘이 작동했을까요?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화재 후 사찰은 더 크게 재건했다고 합니다. 사실 불을 일으킨 사찰은 50년간 재건을 불허했다고 하죠. 이런 것을 비웃기라도 하듯 화재에 준하는 처벌 없이 사찰은 재건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세 번째 설과 엮여 들어갑니다. 막부의 권력자 아베 타다아키는 어떤 이유에선지 메이레키 대화제 다음 해부터 사찰의 시주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화재와 연관된 소문의 주인공들인 첫 번째 사찰과 두 번째 막부, 세 번째 아베 타다아키 모두 메이레키 화재가 일어난 후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인 것이죠. 엄벌을 내리는 위치에 있던 막부의 아베 타다아키는 대화재 원인인 사찰에 다음 해부터 시주를 하기 시작했고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는 260년간 이어갔다고 합니다. 1년의 일들을 상상만이라고 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에도를 건설하고 메이레키 화재가 일어나는 기간 60년 동안 크고 작은 화재의 횟수는 140건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140여 건의 화재 중 62%, 86건 이상이 무사 저택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위에서 보듯이 받는 처벌도 서민과 상류층들은 달랐을 것입니다. 그동안 에도 서민들의 모습은 길거리 음식인 소바나 장어를 사먹는 모습으로 그려졌는데요. 실상은 재건에 동원되고 전염병과 굶주림, 마비키까지 해야 하는 모습이 진실에 가까운 것은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